창훈아. 어, 예. 뭐 썰어? 아, 저 그냥 손가락을 썰까 하고 있었어. 너 진짜 아무것도 없겠지. 요리 잘해? 저도 이제 자취한 지 벌써 이제 11년이 되기 때문에 맨날 해먹는 요리만 해먹어요. 그치, 시켜먹게 되고. 한 냄비에 다 할 수 있는 것들. 뭐 있지? 파스타. 어, 카레. 볶음밥. 파스타. 카레. 볶음밥. 볶음밥. 파스타. 카레. 볶음밥. 와. 그러면 나 뭐 좀 뭐야 먹을 수 있냐?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형이 해주시는 것도 먹고 싶기도 해요. 내가? 네. 혹시 게임을 하나 하실까요? 어, 네. 뭐야? 그럼 제가 할까요? 아니야. 요리를? 아니, 나 이거 게임 하고 싶어. 야, 이 차돌깍두기 볶음밥 세상에. 이거 전자레인지 버튼 누르는 건데. 이거 진짜 전자레인지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410g이면 2인분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1인분의 양은 내가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양이 1인분이 맞아요. 이걸 이제 얼굴에다가 좀 여러 개 붙이신 다음에 손 안 대고 누가 더 먼저 빨리 깨나. 인공 눈물을 드러내. 이건 돼요? 아이고 세상에 이겼네? 네가 해주라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좋다 좋다. 네네네. 야 그냥 요리하면 뭐하니? 이거 이게 한번 재밌게 놀이해야지. 뭐 깍두기 다 썰었어? 네 깍두기 다 썰어서 제가 진공 포장을 해놨거든요. 이번에 먹어볼 요리는요. 아 네 여러분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일단 입이 너그럽기 때문에 미식가로 되게 글러먹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요런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레시피예요? 오늘은 일단 파기름을 먼저 낼 거고요. 오, 야, 제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 마늘, 파만 때려 박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파를 요 흰색 부분만 쓰는 이유가 있나? 파를 흰색 부분을 쓰는 이유는요. 깍두기 볶음밥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빨간색에 흰색.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요리를 맛으로 해야지 색깔로 해요. 맞아요. 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 못하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근데 제가 맨날 먹으니까 뭐 사람들 다 맨날 먹죠. 뭐 이틀에 한 번씩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뭐 와 벌써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파를 썰자마자 바로 설렁탕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 파 향. 와 설렁탕 먹고 싶어. 그러면 동안이탕이랑. 근데 이거 볶음밥 두 개 먹는데 파도 이렇게 많이 먹어요? 파만 때려 넣어도 기본은 갑니다. 그리고 파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기름을 이 밥 두 개 먹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계란 6개 다 넣을 거예요. 계란 6개 먹는다고? 껍데기가 좀 들어가는데 칼슘이라고 생각하시고. 야, 그거 껍데기도 원래 같이 먹어요. 그때? 이걸 투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아 이거 막 튀는데 괜찮니? 괜찮습니다. 아, 뜨거! 야, 저기, 여기 우리가 웍질 할 수 있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어. 우와. 그냥 신경질 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 야, 받아 먹으면 안 돼. 네, 아니. 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야, 대박이야. 어? 아, 차갑구나. 깍두기가 얼음이네. 짜잔.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일 수도 없는 양인데요? 제가 오늘 점심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군침이 싹 돕니다. 소리가 많이 나. 음유시인이네. 오. 상훈아. 네? 깍두기가요. 너무 얼음해요. 깍두기 다 안 녹았지. 다 안 녹았어요. 깍두기가. 형은. 네. 좀 만들어 먹어야겠다. 좀 만들어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괜찮아, 선생님? 어, 괜찮아. 괜찮아. 누가 이렇게 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처음이야. 이게 창 던지듯이 누가. 이건 또 미션 그런 건가 보네. 아, 하이. 오늘의 미션. 친구들에게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친구들 오는데 이게 예의가 또 좀 나가 사올까. 어머. 아이고, 세상에. 어. 요거를 뭘 하라는 건데, 지금, 그쵸? 형님 버섯 좋아하세요? 나는 버섯 안 먹어요. 저도 버섯 안 먹습니다. 나도 안 먹어요. 근데 이걸로 형님 요리하실 때 딱 좀 가닥이 돼 오는 느낌이 오는 요리가 있으세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게 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반찬류인데 이게 지금 탄수화물 이쪽에 있어?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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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냄새 엄청 나요. 맛있는 냄새. 누구세요? 저희 누군지 모르세요? 저희 누군지 어떡해. 아 진짜?
누구예요? 저는 지금 우령의 유디오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허우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유튜브 채널 원샷 한솔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솔입니다. 원샷 한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음식하는 거 알고 온 거예요? 네, 여기 여기는 네. 맛있는 거 해준다. 말만 하면 다 해준다고 해서 해가지고. 맞아요. 다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만들지. 그렇죠, 그렇게 맛있다고. 맞아요.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버섯. 버섯 좋아하고. 버섯. 버섯 좋아하고. 아니 우리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중식도 엄청 잘 먹고 중식? 네. 야, 볶음 볶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분한테 해드릴 테니까 네. 평가해 줄 수 있어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아, 그럼 너무 아, 맛있겠다 좋아요. 너무 맛있겠다 냉철하게 뭐뭐 있어요? 국물 모든 파 말고 돼지 뒷다리 살이 단게 있습니다 달걀, 양파, 양상 순두부 있고 네. 한가라 두부 있고 후추, 고추 있고요 콩나물, 계란, 마늘 뭐 이런 각종 소스들 각자 나눠서 해봅시다 우리 마파두부 오. 마파두부 좋죠 저희는 해물 고추장 네 해물 고추장 자 우리가 또 요리를 친구 추가 한번 해봅시다 요리 추가 하겠습니다 전 손 씻었습니다 저도 씻겠습니다 이거 양을 눈대중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이 그럼 우리 뭐 우리 예. 눈대중이죠? 네 맞아요 감각적으로 해주세요 감각으로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이거 물이 왜 이렇게 새는 거야? 어 물 왜 물 버리는 거예요 원래가? 어 이 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씨 이거? 심란하네요. 아 죄송 아 미안하네. 이거 물을 버리는 거구나. 초대해 주셨는데 네, 저희 먹을 수 있나요? 아니 아니. 아 이거 아, 결정적으로 저희가 초대하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 여기 오면 맛있는 거. 진짜 결정적이에요. 네, 아니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반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초대한 사람은. 아니 저희 아닙니다. 아니 저희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했는데 아 네. 난감하네요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이게 맛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아 이거 레시피 같은 거 한솔 씨 혹시 대략이라도 레시피 같은 거 좀 제가 찾아놨거든요 사실 어? 혹시나를 위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저희가 하는 거 그냥 계속 제가 좀 도움을 드릴까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레시피를 찾아놨습니다 저희가 어? 지금 뭐 지금 근데 디제잉 하시는 건가요 혹시? 시각장애인들 핸드폰 쓸 때 네. 화면 보이스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오! 와 되게 신기하다 스크린 리더라고 해서 저희가 누르는 부분을 읽어줘요 텍스트를 그냥 읽는 게 아닌데 이게 엄청 빠르게 읽는 거? 빠르죠? 저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요 마파두부 깍둑썰기 해달래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고 있는데 네. 마파두부는 깍둑썰기 해주세요 라고 써져 있는 여기 글의 내용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오! 그걸 저희가 속도로 네. 엄청 빠르네 저도 처음엔 못 들었는데 네.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오! 두부도 이거 몇 센치로 썰어야 되지 이게 보통 한 2-3cm를 모르겠네 어떡해 네, 한솔 씨 그 양파를 꼭 넣어야 될까요? 약간 사과 느낌이거든요 그럼 뭐 썰고 계신 거예요? 네 양파를 좀 조각 내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고기를 일단 우리 또 말씀하신 대로 후추도 넣고 생강도 넣고 후추도 넣고 생강도 넣고 어떡해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한솔 씨 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요거를 좀 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아 질퍽한데요? 좀 질퍽해요? 물 좀 더 넣어요? 안 넣어도 안 하나 될 것 같아요 넣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우리 형 씨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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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그거는 밥 일회용 밥 어머 어머 우리 너무 망한 소리 나는데? 거기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요리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야, 야, 요리를 소리로 하냐? 요리는 소리로 해! 뭘! 자, 형,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우, 맛! 왜요? 원래 이렇게 굽니, 이거? 아우, 맛! 되게 미묘한 맛인데? 짜요, 안 짜요? 적당해요? 네, 네. 그러면 됐어요, 이제. 네. 여기 마파두부 이제 뭐 넣어야 되지? 이거 넣을까요? 이건 나중에? 이게 뭐지? 아, 참기름! 참기름과 들기름? 응. 아, 이거 어떻게... 아니야 그렇다해 상훈아 맛있죠? 진짜 맛있어 진짜 야, 맛있어 됐어. 미쳤다 막 구라다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제발 상훈아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저기요 큰일 났다 던지시는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와 그러니까 왜 해물 부추장 고르셨어요 해물은 망할 수가 없는데 다 됐어요 우리는 다른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유 간다 비어 와우 아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이제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에요 그니까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과연... 되게 떨린다 야 이거 아 이거 진짜 떨려 두부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요? 아 진짜인데 잠시만 진짜? 아 됐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다시 먹어보자. 너도 한번 먹어봐. 유령 씨가 두부를 한 개밖에 안 먹었어요. 다 계속 정말 안 드시고. 두부 별로구나. 두부 먹어봐요. 어때요? 제가 급식에서 마파두부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오~ 거기서 먹던 맛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래도 사실 전을 네.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네. 완전 아까 생각하면 성공적인데? 이 정도면 양호한가요? 같이 만들어서 성공했어요. 성공. 이쯤 되면 우리가 친구 될 자격이 좀 있을까요?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 진짜? 네. 한번 이렇게 맛있는 걸 얻어먹었으니까 아, 저희도 같이 해주고 싶다. 좋죠. 네. 강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으로라도 좀 주고받고 우리가 좋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돈으로를 꼭 만나요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돈으로도 교환했고 저희도 다음에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친구를 네 우리가 겟해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게 이제 친구의 친구인데 전화 하나 해보자. 어? 얘야. 어 동훈아 뭐해? 저 지금 실수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미 이거 돌고 있었어. 다 다시 걸고 시작하자. 그래 또 걸게. 아, 그때부터. 너 친구 있어 또? 제 친구. 네 감사합니다. 회사인가 보네요. 회사원의 비애가 있어서. 너 친구야? 네. 그러면 왜 전화를 이렇게 받은 거야? 나 지금 회사란 뜻이야? 야, 너 회사야? 아니 알았어 끊어. 그렇게 쥐처럼 얘기할 거면 끊어. 아니 왜 그래? 얘는 무건주인데 우량주인데 왜 그래? 맞아요. 얘가 주미세거든요. 주식에 미친. 아무튼 고생 많다. 요즘 흘러내리던데 건승해라. 어디다 또 전화 한번 해보지? 그 저기 한번 해볼까? 나 또 친한 누나 있는데 혹시 너 혜선 누나라고 아니? 김혜선 누나 개그맨. 나는 그 누나 친한데 잠깐만 전화 한번 해볼게. 왜 그래? 아이고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현재 어디 계세요? 잠깐 죄송한데 지금 센터 근처인데. 네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여긴가 보다. 작년 여름에 김혜선 누나랑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죽어 이러고 그때 많이 울고 나왔거든요. 아니 오늘은 그냥 안 그래.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안 그래 오늘은. 일단 친구 한 명 찾았으니까 가자. 아 이거였어요. 이 말이 맞네. 또 옷 언제 갈아입으셨어요? 나 방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멈춰세요. 일단 우리가 친구를 좀 찾으러 가긴 했는데. 저를 친구 추구하진 않을 것 같고, 그죠? 저는 그때 뵙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조용히. 참으시고 진짜로 저희는 친구를 찾으러 왔으니까 친구가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제가 선택할 게 아니라 채훈이 잠깐 소개 잠깐 해줄 수 있어? 저희 처음이라 진짜. 안녕하세요 이채훈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재현입니다. 윤상훈입니다. 오늘 채훈이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선택하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걱정 마요.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 맞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손. 자 친구 친구 하나 둘 셋 파이팅! 기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아래를 누르면서 뛰어야 돼요. 아래로? 네. 보세요. 아래가 아주 괜찮아요. 야 자세가 프로네요. 이게 바로 기본 베이직 자세예요. 저 잘하고 있는데 저 보셔야죠. 저 하는 거. 채훈 씨 마시고 저도 하는 거. 죄송한데 지금 네? 키가 가장 큰데 네. 키가 형편없이 낮아요. 제가 또 가장 깊게 파여요. 진짜 무거워서. 채훈아 혹시 핑계 많이 한 사람 괜찮니? 정말 좋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너 왜 갑자기 너 왜 이래? 아 죄송해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 좋았어 채훈이 최고! 자 점프해요 진짜! 고! 오케이! 일어나야 돼. 자 일어나요. 채훈 씨 박수 치지 마세요.
채연이 안 힘들어요? 이제껏 봤던 회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빨리 습득하고 금방 따라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우 나 투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와! 와! 하는 거 맞아는 네. 시작. 어, 이 소리 안 나게 해줘요. 아니 너무 귀여워서 볼 꽂고 싶은데 너무 볼이 더러워. 수건 하나 주라 진짜. 아. 지금껏 키친타월 챙겨온 거 처음 봤어요. 돼지고기 닦을 때 키친타월 쓰는데. 올라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채원이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네. 이제 채원이가 봐야 될 때래요. 화이팅! 와서. 채원이가 보고 있다! 보고 있다!